그리고 김호영 씨가 이제는 뭐 또 유튜브 쪽도 아주 뭐 잘 나가고 있잖아요. 맞아. 인기 많아요.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. 네, 그 탐욕의 장바구니라고 같이 쇼핑하는 어. 이제 거기에 있는데 이게 쇼핑을 하면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럴 때 약간 티 감성으로 재밌어요. 아, 냉정하게. 아, 어, 네, 네, 저는 딱 그걸 좀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. 아. 동그란 거 어때요? 봐봐. 너무 귀엽지? 내려놔. 근데 아니야. 내려놔. 빠르잖아. 어. 기운기고 아니면 아닌 게 제가 또 확실히 있어. 약간 좀 보살 느낌이 나. 그럼. 있다나. 그냥 손가락 스킬 여러 수가 그거 아니다. 어, 그래, 그래. 어. 이거야 이거 이렇게 어. 해주고. 그래 그래. 그런 걸 이제 해주니까 같이 쇼핑하고 싶은 연예인 1위. 어. 많이 되더라고요. 찬성이 좀 쇼핑 좀 시켜줘. 언제 시간이 같이 가자고. 생각을 좀 주세요. 갈 생각이? 저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, 아니 보니까 아니, 은근히 아니다. 보면 지금 주얼리 목걸이 도 이렇게 딱 하고 진짜예요? 이게 있어. 협찬이요. 쇼핑도 안 해. 쇼핑도 안 해 분이랑 같이 해요? 쇼핑은 같이 하지 않고 와이프가 입으라는 대로 입어요. 아 진짜? 그럼 나중에 한번 나가보세요. 저 와이프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어. 제 의지로 입는 옷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. 아 진짜? 이 옷도 골라주세요? 네 다. 그렇죠. 아내 언니랑 하루 종일 붙어 계시고 진짜. 유일하게 링 위에 있을 때만 아내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어, 예. 거의. 계속 같이 있어. 와 진짜요? 선생님 맹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그 아래 기다리고 있잖아요. 오늘도 왔어요? 오늘도 왔고. 어머 정말. 그저께도 형수님이랑 술자리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그 비중격 수술을 해서 못 나가는 날이었어요. 나부터 혼자 나갔다고 그래. 10년 만에 진짜 혼자 나갔어. 진짜? 10년 만에. 근데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너무 설레?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. 와이프가 계속 아니 내가 그 너무 이상한 거야. 이게 내가 와이프 없이 혼자 술 먹으라는 게 이게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되고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. 모든 처음은 그럴 수 있어. 안 해봐서 그래. 그 안 해봐서 그래. 쇼핑도 나랑 같이 갈 수 있어. 그래요. 그래요. 예.